제가 이제 대학원을 포괄행정학과를 갔는데 포괄행정이 이제 앞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갔어요. 예? 지금 유명한 거지 그때는 유명하지 않고 우리 포근학 플러스 행정학이라고요. 얼마나 복잡해.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공중보건학의 환경위생을 우선으로 감염병 관리를 필수로 이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시키냐, 관리. 이게 보건행정이더라고요. 이 보건관리를 다른 말로 보건행정학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보건관리학이라고 하는데, 의대에서는 이거를 의료관리, 이거를 환경위생을 산업보건, 이걸 역학통계, 이렇게 보건대학원 전공을 정하고 있어요. 보건대학원에서는. 그래서 예방의학 기술 이제 전문의 셋이요. 역학통계, 환경위생, 산업보건, 의료관리. 이세 명이 한 조예요. 이 공중보건 세 파트니까. 이제 보건행정 분야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 행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앙직에서는 9급에서 나오면 7급에서 봅니다. 이제 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보건행정 추가했더니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논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1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의료기사. 자, 대한민국은 그 모법이, 의료기관의 모법이 바탕, 가장 바탕이 되는 법이 의료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의료법에도 건강보험법입니다. 이후에 법이 쭉 있죠. 이게 대략 한 60개 됩니다, 60개. 보건복지부에 다루는 법이 60개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저는 한 50개 이상은 잘 알고 있어요. 50개, 50개, 거의. 왜냐면 제가 법규책을, 보건의료관계법규, 감염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법규, 제가 법규책을 네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에서 배우는 법은 제가 안 다룬 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60개 중에 제가 계속 한 겸손하게 40개라고 칩시다. 대한민국이 법을 다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자, 복지부 공무원이라 저렇게 할까? 모릅니다. 자기 하는 일만 알아. 아시겠어? 네? 자, 우리 임상무역과는 자, 의료법, 의료기사법, 혈액관리법, 에이즈법 그렇게 배우죠. 예? 또 감염병 예방 요것만 시험 보잖아. 국시 볼 때. 기생충 예방법 거기까지요. 맞다니까 혈액관리 기생충. 아니 대략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의료기사 등, 자 의료기사는 6종이죠. 해설표요. 임상병리, 방사, 물리치료 작업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짝을 치과끼리 기공사, 위생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짝, 두 개씩. 임성인 방사선. 이거 생물학이고 물리학 이렇게 해주시면 아시겠지? 그런데, 의료기사 등의 등. 보건의료 구 의무기록사, 안경사인데, 이게 왜 의료기사 등이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의료, 이, 보건의료 정보 구 의무기록사가 이제 85년도부터 시험을 쳤는데, 의료기사법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십몇 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의료기사냐? 의무기록사의 내력을 가지고 의무기사는 1985년도에 시험을 쳤는데 이 전에 연세대 의학기술원에서 1년짜리 대학을 졸업하면 1년 코스를 하면 의무기사 시험 칠 자격을 줬어요. 40학점을 하면 이 4년제 출신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81년도 의무행정과 생기면서 의무사를 쳤는데 보건행정과라는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는 1963년도 생겼어요. 보건행정과는 보건직 공무원을 양성으로 생긴 거예요. 위생사라고 들어보셨죠? 서로 기본이 틀린데 의무행정과 1981년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의무사를 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전문대학 출신이 아니다. 계속 의료기사 등으로 빼왔대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사.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안경사가 아닌 거 이해되시죠? 자, 동기부여 이론 하면 이제 맥그리거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자, 동기부여 이론의 머슬로 메슬로의 5단계 법칙 있죠? 들어본 것 같죠? 삼각형? 자, 맥그리거 이제 그 이론에 XY, X는 부정적 인간. 주로 안정과 만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조직 이론에 테일러 이론이 있고, 테일러. 공부시면. 그 다음에 XY 이론은 테일러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아이리스, 뭐 그 러더퍼드, 뭐 여러 가지 ERG 요구 쭉 있는데, 다 빼고. 그 동기부여 이론 메슬로의 인간의 5단계 욕구 있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맥그리거 X와 이론을 물어봤기 때문에 X 리롤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좀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너무 겁먹지. 나중에 이제 저 이론도 X와 이론 제가 표로 다 그려 정리해놨어요. 조직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억울하잖아. 예? 맥킬란드도 있고 아이리스도 있고 다 예? 너더포도 있고 들어봤을 거예요. 테일러. 자, 또 하나 이제 진료비 지불 방식. 혹시 이제 아까 제3자 지불 방식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유형이고 방식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의료를 제공한 대가로 취하는 그 보수를 집어넣는 방법이거든요. 재화 용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과다한 행정비용, 과잉진료 보니까 행위별 수가제예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크게 이제 우리 피퍼 서비스라고 행위별 수가 원래는 진료 행위별 이걸 꼭 이거 생략하더라고. 원래 진료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다음에 그 케이스 페이먼트 포괄 수가제. 자, 포괄 수가제는 세 가지. DRG라는 게 있고 DRG가 포괄 수가 일종이에요. 또 의료 기관에 대한 포괄 수가가 있고 또 수가에 대한 포괄 수가가 있어요. 이걸 뭐 다른 말 정액제라고 하죠. 이걸 방문당 수가, 일당제 수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본 공부를 배울 거예요.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 각각의 행위마다 수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주사 한 대로 주사 넣으려면 어때요? 주사 약이 필요하고 주사기가 필요하고 주사 놓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지? 주사 처방한 사람, 주사 약을 제공하는 약사, 처방하는 의사, 약사, 놓는 간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처방 왔다는 경비. 각각의 행위마다, 각각의 이치, 또 에브리, 각각의 행위마다 숙가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과잉될 수밖에 없죠. 헌만큼 주니까. 포괄은 원샷. 이건 케이스별로 주는 거고요. 이건 원샷으로 주는 거예요. 주사 처방한 사람이나 약 조전 사람이나 논 사람의 가격을 한 번에 딱 정해 주는 거. 이걸 각각 주는 거고. 이게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이게 단순하지. 완전하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요. 자, 보자고요. 항목당 가격을 공급자에게 지불. 각각. 소요되는 의료재료 의약품별로 각각. 항목당 가격을 각각. 그래서 진료 행위별 수가제라는 거예요. 저거의 반대가 이제 포괄 수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보면 과잉 진료라고 고급 과잉 진료 나오죠. 과잉 진료를 오버 퍼포먼스, 오버 닥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설명됐죠? 더 필요한가요? 이제 행위별 숫자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포괄숫가하고 표를 같이 그려서 비교하는 게 공부하기 좋다. 이제 이건 문제 풀이니까 요점 해둘게요. 자, 요양급여 기준 규칙상 상급종합 1단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자, 혹시 의료 전달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병원 이용 절차 또는 방법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1단계라는 게 있고 2단계로 가는데 병원이 이제 크게 1단, 2단계로 양분했어요. 이게 45개 대형병원. 주로 대형병원, 종합대학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그, 명칭에 대형병원이라는 건 법이 없어요. 그냥 45개 상급죠, 상급. 하이레벨. 상급병원인데, 종합병원 중에서 종합병원 아시죠?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7개 내외산소, 그죠?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송과, 임상병리과, 병리과, 해부병리과 7개를 갖춘 8개, 7개를 갖춘 데를 일반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이제 의료법상 그 중에 상급.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상급병원을 지정한 게 우리나라 45개 있단 말이지. 우리 경남에는, 마산 삼성병원, 등, 이해되지? 가는데, 이게 2단계가 아니면 무조건 1단계야. 2단계 병원이 아니면 무조건 1단계라고. 우리나라 요양병원 10만 개라면, 10만 개 중에 45개 빼고 다 1단계란 말이야. 반드시 여기저기 갈 때는 의뢰서가 필요해. 요양급여 의뢰서라고 그러죠. 요양급여를 다른 말로 하면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여기서 의뢰를 해야 간단 말이죠. 의뢰서 안 가면 진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본인이 다 내야 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또. 여기서 의뢰서를 안 가지고 가는 7가지 예외사항이 돼. 그게 이 문제야. 상급병원에서 1단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상급병원인데 1단계 여기에 의뢰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예외로 적용받아서 7가지에 해당돼 뭐냐. 이해되셨나요? 자, 혈우병 환자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자고요. 잘 보세요. 응급, 분만, 치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해당 병원의 근무자, 혈우병, 동대문구 용두의 혈우재단 그 혈우병원 피가 멎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응급하면. 자, 응급, 가정의학과가 있는데 낮에는 가정의학과 가면 되고 밤에는 응급실로 가면 된다 이거죠. 상급병원에 의료서가 없으면 못 가는데 예외가 7개 있는데 이 예외를 우리가 좀 응용하면 낮에는 가정의학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갔어. 창원에서 의뢰서 없으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적용하려면 가정의학과 접촬하게 낮에. 밤에는 응급실로 가고.
그러면 저기 그러면 그 가정의학과에서 의뢰서를 다른 과로 띄워줘. 그 의뢰서를 이걸로 본다 이거예요. 유권 해석상.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이 큰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로 진료를 많이 늘릴까요? 줄일까요? 많이 늘리지. 외래 환자 직접 받으려고. 이해 가세요? 서울에부터 빅5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왜 빅5? 물어봤더니 병상이 만에서 빅5래. 그러면 서울대, 연대, 세브란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강남 서울성모병원, 터미널 앞에. 그래요? 그러면 분당 서울대학병원이라고 들어봤는데 거기가 서울대학병원 병상이 많은데 왜 빅5가 아닌가? 너들 맘대로 정하냐? 네? 함수보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자기들이 클러스터가 자기들이 만든 거야. 예? 네? 자기들끼리 빅5 규정이 없어요. 매스컴에서 만드는 거예요. 매스컴이 뭐예요? 기자가 취재하면 그 언론사 사장이 그 자기들 이득 이해 득실 따져가 필요한 것만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론은 아니야. 아시겠어? 복지부 규정으로 나온 게 정론이야. 아시겠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팁으로 꿀팁 드리는 거예요. 낮에는 가정의학과, 밤에는 응급실 가면 다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여기 분만, 응급 분만은 예외예요. 그다음 치과. 내가 서울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바로 갔답니다. 갔더니 우리 아내 때문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마산 근무할 때요. 여기 창원 삼성병원인가요? 큰 병원 또 있죠. 창원 삼성병원 제일 큰가요? 경상대 부속병원 여기 있나요? 창원에 큰 병원 또 있죠. 거기로 가라고 하더라고. 갔는데 여기로 가라 했다고 하니까 그때 해주더라고. 치과는 어디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계에 근무하는 가입자. 여기 시험 잘 나오는데 내가 서울대에 근무하면 서울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딴 데가 의뢰서를 갖고 또 올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병원에 근무해서 가족은 가져야 돼. 내가 서울대에 근무하면 나의 부인이나 애들은 의뢰서를 갖고 와야 돼. 나는 근무자에 해당이 없지만 가족은 아니야.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무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해가지고. 이해되세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예. 혈우병원 이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용두동 그 혈우재단 보석위원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축구하다가 피가 안 멎어가지고 난리나서 몰래 혈우병인지 몰랐지. 얘기를 안 했다가 축구하다 다쳤는데 피가 멎지지 않는 거. 야, 보통 일 아니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장 위로 올려라, 묶어라, 그죠? 119 불러서 보냈죠, 어떻게. 그 119 거기까지 못 간대. 우수. 그 129 불러. 119 불러서 보냈지. 돈은 네가 내야지, 뭐. 그러니까 그,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공무원 되시면 119 불러면 됩니다. 119는 비용을 안 받잖아. 119 비용 받는 거 봤어요? 국가가 운영하니까, 그죠? 네? 자, 우리 응급 올 때 119가 있고 129가 있잖아. 129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고 이거는 소방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네? 같은 삐빠삐빠 해도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이 틀려요. 여기 재난 구조. 예? 응급 구조 이런 거 하지만 이거는 응급 이송에 대해서만 하잖아. 자, 다음에서 보건사업 내용을 아래 평가위에서 고르면 자, 한번 해보자고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사업상 의도치 않은 결과 없었는가? 사업의 진행 중 목표대로 의도한 대로 실천되었는가? 한번 딱 우리 필로 한번 맞춰보자고. 뭐 같아요?
목적과 목표 달성을 했는가? 결과 아니야, 결과. 진행상 의도, 진행상 의도, 과정이고, 진행 정도가 목표대로 의도되는가? 과정 아니야. 니은 티귿, 4번이 답이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건사 평가가 있는데, 성과가 결과요? 성과 결과라고.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잘못해서 아시겠지? 아니, 저자의 마음이지. 형성평가, 이게 구조, 구조. 형성. 예? 구조. 저런 이제 단어가 아까도 이제 아까 구조하고 지각하고 인지하고 나왔는데 저런 건 그 어떤 원문에 대한 그 저자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한 A 번역자와 B 번역자가 틀려서 그래요. 원문과. 그러면 괄호치고 해놓으면 좀 친절하냐고. 다 잘났다는 거예요, 교수는. 저 같으면 괄호치고 해놨어요. 그럴 거 뭐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 목표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이 아 그 결과다. 의도처럼 이것도 결과다. 사업 진행 등 목표 대비 의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 과정. 그렇죠.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가. 그럼 해설을 보고 이제 형성 평가는 초기에 실행되는 방법이다. 이 나오잖아. 그래서 프로그램 질문한 방법으로 되는 프로그램 계산에 초점을 준다. 아 이게, 이게 구조구나. 자 로머서 로메르라고 했는데 양질의 의료죠. 아까 그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씀드렸지? 공급이 수요는 로머가 한 얘기예요. 아까 케인즈의 수요가 공급 창출, 의료는 공급이 수요, 로머가 한 거예요. 우리 일반 경제가 반대예요. 공급이, 의료기관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 병원 생기면 환자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말 어려우면 저도 못 맞출 문제 나왔더라고. 북한의 유형이 뭐냐. 북한 유형이라는 건 책에 써놓은 책이 없어요. 대한민국 책에. 이렇게 훌륭한 출제자가 있어요. 찍어야지.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북한이 중앙계획형이라고? 복지형, 시장형, 개발도상국 기본을 알면 북한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복지지향형, 시장형, 개발도상형 우리가 세 개를 안다면 아니면 북한 그거겠지. 이걸 했더라고요. 나오죠? 자유기업형. 복지국가에는 독일, 프랑스. 또 개발도상국은 아시아, 남미. 복지지형이나 복지국가나 시장지형이나 자유국가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 번역에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북한 걸 보니까 북한은 중앙집권적 획일적 상의향시 정책 결정 방법이어가지고 중앙집권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봤어요. 자, 포괄수관에 아까 이제 그 행위별 수까지 나왔잖아. 또 문제를 두 개. 자, 아까 비교표가 있었죠? 표준화, 산정 간소화. 그 첨단 기술 발전은 행위별 수까지 진료 지속성 유지. 이건 해당,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야. 자, 아까 5번에 행위별, 5번인가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5번. 3번. 3번에 3번에 행위별 수까지 하고 3번 맞죠? 한번 보세요. 잘못 지금 7번하고 연계해서 정리했습니다. 포괄수과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포괄수과나 원샷에 계산할 때 단순하죠. 표준이 되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맹장수술 하는데 3일만 인정해 주니까 2번 전, 2번 후 여기에 다 돈을 때려비기는 거야. 자, 여기 가격은 미리 100만 원 정해져 있어요. 100만 원 정해 주니까 서비스를 많이 해도 100만 원, 조금 해도 100만 원이요. 그게 검사를 여기서 다 해버린 거야. 여기서 다 해버린 거야.
행위배수까지는 이거 안 따지잖아요. 헌대로 가잖아. 사실은 우리 이제 전문가에서 보면 포괄수과 의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의술을 의술을 베풀고 지역사회 봉사하고 창원에서 나는 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장 이러다가 창원에 지역사회 봉사해서 개업했습니다. 뻥이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역사회 주 그럼 자원봉사 좀 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에 100만 원 준다면 양식껏 9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받아오게 아, 이렇게 양심이 안 된다니까. 아이 무슨 말을 함부로 해.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봐야죠. 포괄수관 질차가 일합니다. 사람은 그 훌륭한 분들 인수를 제대로 베풀면 아, 환자 수명도 연장해주고 건강 증식고 돈도 벌고 좋은데 그런 정말 슈바이처 같은 예? 장길에 갔던 없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래 들어 못 봤습니다. 다 의사들이 빌딩 사고 렉서스 타고 벤츠 타죠. 예? 페이퍼 컴퍼니 갖고 이거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저쪽 분은 이제 병원에 계신다 몰라도 저도 이제 저는 대학을 부산서 다녔어요. 야간 당직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피눈물을 병원이 뭔가를 다 알죠. 진짜. 그래도 정신력이 내가 대학 때 공부 잘 못했어요. 밤새 일하고 학교 가니 졸지 않겠어요. 예? 지각하면 선생님 너 지각을 잘라버린다 그러고. 그 선생님을 나중에 만났더니 기억이 그런 기억이 없다네. 예? 다리가 끊어져 뛰어댕겼어요. 진짜. 대학 졸업은 대학만 졸업은 뭐가 되는 줄 알아. 진짜. 내 꿈은 대학 졸업이었는데 나가보니 할 일이 없는 거야. 많은 시행착오를 고쳤습니다. 이력서를 30장. 요즘은 복사. 그때 복사가 없었어요. 그 인쇄소에서 옵셋 비슷하게 띄워줬어요. 막 나올 때 인쇄 비슷하게 처음 나왔었어요. 복사 비슷한 게. 울며 불며 30장을 사진을 찍을 수 없어. 사진 이력 사진을 못 붙이니까 복사해서 갖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뜨시는 길이 있다고 고생 좀 했죠. 그래서 제 대학원 때 가르치 외래 교수님이 복지부 그래서 기획 실장했어요. 공무원 할 때 공무원으로 시험 치야지. 네? 공무원 해야 되겠다. 눈물을 보고 했어요. 무슨 교재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범위가 있냐고요. 예? 지금 얼마나 조금만 하면 되거든. 여러분들 컨센트레이션 집중하고 엉덩이 붙이고 페이션스 인내심 가지고 오면 다 됩니다. 뭐 특별한 뭐 주법 전서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실력이 충분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끼리 9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치는 거 아니요. 저 보건 고등학교, 보건 간호과 고등학생들 있지. 걔들 9급 친다고 설친다니까. 만약 걔들은 되고 내가 4년 내가 떨어지면 뭐 하면 라이벌계 이하생이냐 그죠? 뭐 팔릴 거 아니요. 걔들은 내가 낫잖아. 집중하십시오. 고통한 만큼 예? 노페인 노게인이에요. 고통 없이 없는 건 없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 평안과 행복이 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단점이 포괄수과면 서비스 최소, 질적 최소화가 된다니까요. 우려가 되고 있어요. 환자와 맞자 조기 퇴원시켜요. 또 진료에서 늘게 진단면 조작, 허위 청구.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급이
1급부터 5급까지 딱 쳐봐요. 4급에 3급 올려 청구야. 이건 100만 원이면 120만 원 주니까. DRG 크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프릿. 뭐 짧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 이름도 잡아야 돼. 엉터리들 많아요. 그것은 뭐 저 비하 폄하가 아닙니다. 저는 프리랜서 자유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을 나라서 할지도 모르죠. 했던 엉터리가 많다는 거지. 자, 임상 연구 발전 제외한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행위변수까지 하고 포괄수까지를 장점, 단점 요렇게 크로스가 돼요. 표를 그려놓으면 조맣게 그러면 쉽게 간다. 아시겠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쉬운 거니까 피 훈련자의 몇 개의 반도로 나누고 나누고 뭐 분임이 그죠? 나누고 분임하냐 디비전 오케이. 분반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연구 토의하며 결과에 전원에 보고표 판분반 분임 연구 아니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어.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안 돼. 강박증 때 아시겠죠? 시험 강박증. 그래서 토론, 사례, 감수성. 여기서 이제 감성은 110명의 필요자 자유 토론 시켜서 상대방이 이렇도록 해서 대인 관계, 인간 관계 목적으로 해서 감성을 한다고 아시겠지? 이 폭, 이거 뭐 토론이 다르잖아. 토론, 사례 연구, 분임 연구 여기까지. 알 것을 믿고 통과합니다. 자, 건강보험 재원. 어려운 문제인데. 건강보험 재원 그 옳은 것은 이게 2번일 거예요. 얼마나 나쁜 돈이냐면 지금 건강보험 문제가 아홉 문제 중 네 문제가 나오네. 이렇게 의료보장이 커요. 제가 오리지널 전공이 의료보험입니다. 제가 42년에 우리가 권위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만든 사람 중 하나예요. 이해 안 가죠? 제가 애국하려고 사실 명퇴했습니다. 나중에 기대되겠지만 가서 복지부 가서 지방에서 하다가 하세요. 저를 만나면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개혁을 할 거예요. 제가 멀쩡한 대학교 잘 나가서 왜 갑자기 우리 사수가 행년 90인데 우리 의료보험 만드신 분이야. 우리 사수가 나 죽기 전에 계속해서 네가 해라. 왜 납니까? 대한민국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 훌륭한 분들 한둘이 아닙니까?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부터 똑똑한 사람이 후배가 한둘이 아니다 이거야. 너다 이거야. 그래서 한우 불가피하게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누를 끼칠까 봐 명퇴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산서 올해도 아직 강의하고 있잖아. 전 욕심 없기도 안 상관없어요. 한번 보자고요. 재원. 자, 국민건강증보험료의 6% 상대금을 공단에 지원한대요. 국민건강증기 뭐예요? 술, 주세, 담배세요. 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재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 건강보험이 이제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 상대는 이제 여기다 써줄게. 자 직장은 육아 이제 사장. 사업주라고 하죠. 내가 50 내고 사업주 50 내. 자, 지역은 내가 50 내고 이 국가야. 6%는 6%. 지금 6 낸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자, 공교는 내가 50 내고 사업주가 둘이요. 학교가 30 내고 국가가 20 내. 안 적으시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강보험료는 나는 항상 반내나. 나는 반내는 거야. 나는 반내고 직장은 사업주가 50%. 지역은 국 50인데 이걸 얼마야? 국가가 50을 내야 되는데 6%만 낸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왜? 돈이 없으니까. 공무원 및 사령 교직은 내가 50인데 학교가
학교가 30 내고 국가가 20인데 20은 안 되겠다 이거지. 이게 나라예요? 처음 듣죠?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다고 누구 문재인 케어해가지고 수십조 날렸는데 얘기를 안 했잖아. 이제 지금 얘기를 적출체에 넘어가는데 이렇게 배울 때 한 말씀 드리면 일본이 쉽게 우리나라 연금 개혁한다고 그러죠. 다 여기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되면 이쪽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022년 12월까지만 주고 앞으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도 완전 날강도지. 왜? 국가 돈이 없으니까. 937조 원을 쓰는데 복지, 아니, 얘기 길어지니까 하여튼 쉽게 해서 이건 알아요. 혹시 뭐 사회복지, 노인수당 뭐 이런 거 그 주잖아요. 다 사회복지라는 게 국가에 주잖아.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알죠? 예? 빈독에 물 붓는 거 알죠? 줘도 달라고. 아시겠어요? 다 거짓인뿌예요. 꽁돈이다. 눈먼 돈이다. 들어봤죠? 여러분 공무원 되는 거 꼭 좀 막아주세요. 네? 내놔라 이거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안 나올 문제예요. 올해 마감이니까. 자, 수학 부서 넣었네. 수학. 자, 잘 보자고요. 수학. 답을 이제 뭐 시간상 답이 이제 디귿 니을이에요. 디귿 니을을 맞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 분위기가 기회지, 기회. 교원들이 우수하다. 강점이죠. 요게 바뀐 거야. 기억 니은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요걸로. 오케이? 그렇고 싶으면 수학 분석은 다 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죠? 공감되시나요? 예. 자, 아까 얘기인데. 제가 자세하게 풀었어요. 맥시, 미니 맥시, 맥시 미니, 미니 미니. 극복 전환 최소화, 긍정적, 부정적, 내부 요인 통제 가능, 외부 통제 불가능. 요 표는 제가 그 논문에 쓴 표기 때문에 아주 제 나름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안 가더라도 나중에 텍스트 공부할 때 또 하겠습니다. 자, 보건의료자 평가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1000명당 12.4 병상을 OECD 회원국 평균 4.5에 비해 2.8배 많았다. 자, 겁먹죠. 2점 많았다. 양적 평가지, 그죠? 많았다고잖아.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자, 효율성은 뭐냐면, 효율과 효과 알죠?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 효율은 집중이고, 효과는 수치고, 결과. 예. 다시 또 말씀드릴 게 있을 거 생각합니다. 자, 예산 과정 집행 과정 중 중앙 기관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각 중앙 부처장이 하부에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100조 원을 줬다. 정부 예산을. 그 복지부에서 마산병원으로 예산을 10조 원 준다. 이걸 재배정한다고. 받은 걸 또 하니까. 재배정 나오죠? 예산 재배정. 굉장히 새로운 얘기 같아도 이쪽으로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아까 얼마 양이 늘었다. 양적. 겁먹지 마시라. 왜 당황하냐? 기본 틀이 약하니까 당황하는 문제. 이게 우리 푸른 문제 중에 안 나왔는데? 예산 문제.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그 큰 차이란 말이지. 자, 국민 건강 증진법상 증진법에 사용이 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사업장 검진은 국민 건강 증진 기금과 상관없이 누가 해요? 건강보험 공단사죠.
건강보험법에서 사무 근무는 2년 한 번, 현장 근무는 1년 한 번, 사업장 검진. 여러분들 뭐 여성 뭐 유방암 자궁암 검진하라고 자궁 그렇게 하죠. 사업장 검진은 공단이에요.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울러 건강진단은 이런 일들 한다고요. 영양, 신체활동, 장력, 구강보험법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 우리 보건교육, 우리 보건교육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한번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나중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암관리법, 요게 이제 유방암, 위암 쪽이 있는데 이 보시면 이제 대장암 50세가 아니죠? 아니 이 기간이 대장암 1년이에요. 잠깐 말 잡았네. 자 봐봐, 이런 표가 나오잖아. 2년, 2년인데 요건 간암 6개월, 대장암 1년이죠. 간육 대일, 대일 간육 이렇게 외우면 된다. 아시겠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간일 대육, 어? 대육인데?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다 2인 잡아요. 간육 대일 나머지 다 2년이잖아. 이렇게 오시면 돼. 같은 게 좀 자, 정책 이름은 이 합리 모형, 만족 모형, 그 혼합 주사 모형, 최적 모형이 있는데 여기 답이 최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써왔는데 시간상 그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 하겠지만 이제 최적 모형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자 옳은 것은 이 나머지 함 그러면 1번은 무슨 모형이냐? 저 불러드릴 때 적어보세요. 1번은 만족 모형, 2번 합리 모형, 3번 만족 모형. 1번 만족, 2번 합리, 3번 만족. 여기 써놓으세요. 적으셨나요? 나중에 이제 수업하게 되면 자세히 또 설명 드릴게. 혹시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쭉 나와요. 요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 근데 그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보다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다. 참 아 최적합하다. 우리 대안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요거 1번 3번 아까 만족 모형이라고 했죠. 만족. 만족이 돼 있잖아. 합리성을 이제 만족이고 이건 아니야. 이 합리 모형이고. 물론 점적 모형도 있는데 요 설명을 뺐어요. 그다음에 요거 보건사 경제성인데 이거 자 A도 C군에서 심혈관 치료병과 비교했다. 여기에 결과는 질 보증 연수 퀄리스로 측정했다. 이게 뭐냐? 자 비용 효용 분석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일한 예산으로 치매 노인을 지원할 거냐, 어린이를 지원할 거냐, 어떤 게 더 효용이 있어요? 자, 우리 동네에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치매 환자한테 할까, 어린이한테 할까? 어린이한테 해야지. 어린이니까. 그 얘기 아시겠어? 퀄리스. 그게 좋다는 거지. 이해 되세요? 예. 나중에 수업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팀제. 팀제는 상급자의 직무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죠. 팀제. 자, 우리 이제 직제는 이제 개원, 계장,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여기 요점은 팀장이라고 보통 그래요. 보통 꼭 일정은 아니지만. 또 대리 다음에 과장이 있는 데도 있어요. 대략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측해 놓은 거고
이 팀제라는 건 위에 상하 질서가 없어요. 팀명은 다 팀원이야. 과장이고 부장이고 내가 팀장이면 다 내 부하야. 근데 왜냐? 부장 밑으로. 팀제는 부장 밑으로만 팀제를 하더라. 아시겠어? 장단점 보시고. 자, 또 이런 또 이런 아주 또 이런 걸 또 내는 국민 건강 2030 기본 원칙을 참 저는 이어가는 게 보건복지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에? 공무원 됐을 때 해야 할 일을 고춧가루 한 두 문제가 보이잖아요. 아까 점중모의 어려운 문제가 다른 거 쉬운데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미래 성장 바이오열사는 이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 건강 원칙 보면 책에 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셔야 될 과제예요. 자, 세계 보건기구 보건의 폼이 오른 것은 요겁니다. 일곱 가지거든. 기록 보전, 보건기구 환경에서 전염병 관리 모자 보건 서비스 해당되는 요거. 이런 건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자, 마지막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한 목적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단기 거주든 장기 거주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지. 상식의 문제인데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이런 문제죠. 요것도 이런 거, 2030 이런 거 택도 아닌 거, 아니 택도 아닌 건 아니죠. 팀제 날 수 있는 거고 회원분석도 좀 가끔 자주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점중 뭐 이런 거. 이런 건 쉬운 것 같으면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제가 볼 때 저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당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관점 틀리니까 그렇게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 오늘 4시간 동안 들었나요 벌써? 지루했어요? 또 아시는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들어보는 문제일 텐데 하여튼 이렇게 어찌됐든 만나게 돼서 2년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2년이 되면 또 뵐 거고 또 제가 강의를 해서 맡아서 하게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아니고 실제 공무원 시험도 했고 또 여러분 또래를 다 가르쳤고 또 출제도 여러 해봤고 또 책도 있어서 보건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지름길에 그 제가 그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인연으로 뵙길 바라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